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제 밴딩 머신 설계가 되는데요. 이 밴딩 머신은 이전에 예제에 나온 거하고 비슷한데 입력으로는 쿼러 25센트, 다임 10센트, 니클 5센트짜리 동전을 받습니다. 네, 이런 동전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또 코인이라는 별도의 신호로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식 리셋 신호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QDN 이것이 입력이고 또 코인도 입력이고 요 신호들은 어떤 센서로부터 전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밴딩 머신 바깥에 동전을 센싱하는 센서가 있고 그 센서에서 지금 들어온 동전이 어떤 타입이고 동전이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신호가 나온다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자 동전이 물건 값에 도달했을 때 동전 입력된 동전들의 합이 이 Z 신호를 1로 어설트해서 외부에 상품을 출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 부분들은 외부에 따로 있다.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오직 요 밴딩 머신의 핵심 코어만 설계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물건 값은 30센트짜리 물건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25센트 쿼러를 넣고 그 다음에 니클을 넣고 이렇게 하면 딱 맞고 만약에 다임을 넣고 다임을 이제 요렇게도 맞겠고요. 아니면 5센트짜리를 5번 넣어도 맞겠죠. 근데 만약에 25센트짜리를 두 개가 넣으면 50센트니까 20센트가 남잖아요. 30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남는 건 어떡하느냐? 거스름돈 안 준다 그죠. 노 체인지. 거스름돈 안 주고 그냥 기계가 꿀꺽 삼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런 좀 단순 무식한 밴딩 머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는 일은 이 말로 설명한 거를 뭔가 다른 방법으로 포멀한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플로차트로 그려놨어요. 자, 여기 알고리즘을 썸은 0이라고 하고요. 코인이라는 신호가 1이냐? 그렇다. 예스. 그러면은 자, 쿼러가 들어왔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썸을 25를 증가시킵니다. 썸은 썸 플러스 25. 쿼러가 아니다. 그러면 다임이 들어왔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썸은 썸 플러스 10 해서 10을 더하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럼 이제 니클이 들어왔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썸에다가 5를 더하는데 니클도 아니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잘못된 코인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세 가지 중에 하나, 한 가지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세개다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잘못된 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썸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다음번 코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썸을 하고 나면은, 자, 지금까지의 썸의 합이 30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30 이상이면은 물건을 내주고, 다시 이제 초기화를 하는 거죠. 썸을 0으로 만들어서 다음번 코인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고, 30 이상이 아니면은 동전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코인을 체크하는 부분으로 여기를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로 했던 것을 플로차트로 옮긴 건데, 좀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간결하고 더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한눈에 또 그림으로 잘 보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데이터 패스 설계입니다. 자, 데이터 패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였죠? 어떤 컴포넌트들이 필요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먼저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 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여기에 어떤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어떤 연산을 하는가? 이걸 찾아내면 되죠.
자, 이 알고리즘 보시면은 변수라고 할수 있는 것은 sum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sum에 대한 연산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sum에 0을 주는 연산이 있고요. sum에다가 25를 더하거나 10을 더하거나 5를 더하거나 해서 네 가지 연산이 필요합니다. sum에다가 0을 줄 수도 있고 썸에다가 25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썸에다가 10을 추가할 수도 있고, 썸에다가 5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옵션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 동작을 할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로 찾아낸 것들은 대부분 이제 레지스터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겠고요. 이런 오퍼레이션을 찾아낸 오퍼레이션들은 이제 그 덧셈기를 비롯한 어떤 회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썸이라는 목적지는 하나인데 그 목적지로 들어올 수 있는 소스들이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상수 0을 넣을 수도 있고 썸에다가 25를 더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10을 더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5를 더한 값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스는 여러 개고 목적지는 한 개라면은 여기에는 아 멀티플렉서가 4대1 멀티플렉서가 끼어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알고리즘을 기술한 플로우 차트를 보고 필요한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들 간에 어떤 연결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데이터패스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데이터패스 설계인데요. 필요한 오퍼레이션들을 먼저 식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연산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레지스터, 즉 변수는 썸이더라.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썸을 상징하는 여기 레지스터 하나를 뒀죠. 여기 얘가 이제 얘 출력 이름이 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덧셈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덧셈이 필요한데, 이 연산 종류는 sum 더하기 5, sum 더하기 10, sum 더하기 25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um이 나오잖아요. 이 sum과 뭔가를 더하는데 이거를 쓰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덧셈기를 두고요. 여기다가 한쪽에는 sum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25를 집어넣어요. 그럼 sum 더하기 25가 되겠죠. 또 다른 덧셈기를 넣어가지고 10을 넣고 sum을 넣어요. 또 다른 덧셈기를 넣어가지고 5를 넣고 썸을 넣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멀티플렉서에서 하나는 또 상수값 0이죠. 0까지 해서 4대 mux에서 여기서 셀렉트 신호가 이 0, 1, 2, 3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면은 그것이 썸 레지스터에 선택돼서 들어간다. 물론 이 sum 레지스터는 다시 다음번 연산을 위해서 또 이렇게 피드백이 되겠죠. 이런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5, 10, 5, 0 이런 값들만 상수 값들만 다르니까 이것만 어떻게 해보자. 공통으로 뽑아서 멀티플에서 넣자. 덧셈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하나로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만 쓰자. 이런 아이디어로 설계를 더 간략하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덧셈기가 면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나타난 게이 설계입니다. 멀티플렉서는 4대 멀티플렉서는 지금 하나만 있는데 이건 두개 쓰는 디자인이고 대신에 덧셈기가 세 개에서 한 개로 줄었죠. 여기 덧셈기가 있는데 자 0은 썸에다 0을 주는 거는 0 더하기 0을 주는 거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에 0, 이쪽에 0두 개를 선택하면은 0 더하기 0이 이 덧셈기에서 만들어져서, 즉 0이 만들어져서 레지스터로 들어가게 되겠고, sum 더하기 5를 하고 싶으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sum을 선택을 하고요. 요 SB 값이 1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쪽 4대1 멀티플렉스에서는 5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 덧셈기에는 5가 들어가고 한쪽 덧셈기 포트에는 썸이 들어가서 썸 더하기 5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썸 더하기 10
하려면 여기 대신에 10을 고르면 되고, 썸다기 25 하려면 이 상태에서 SB만 25를 가리키도록 3이 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 안이 생각해낼 수 있는데, 이 오른쪽 부분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낭비가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이 하나 더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연산이고, 판단 부분이 이 썸이 30보다 같거나 크냐를 물어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여기 마름모 안에 썸이 30보다 같거나 크냐라는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판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동전을 더 받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만 받고 물건을 출력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레지스터 출력 부분에 비교기가 하나 추가돼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GE라는 출력값이 있는데, GE라는 출력값은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요 썸이 30보다 큰지 아니면 30과 같거나 뭐 같은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비교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전부 정리하면은, 자, 입력으로 필요한 거는 요두 개, SASB, 그리고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할지 말지를 정하는 로드 신호 세 가지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신호는 G 한 가지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SASB, LD,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있으니까 레지스터를 위해서 클락 이렇게 들어가고, 출력으로는 GE 하나가 들어갑니다. Greater than or equal to의 약자겠죠.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썸의 누적된 값이 30보다 같거나 크면은 이것이 1이 돼가지고, 재어기에 이제 그만 동전을 받아도 되겠다, 물건을 출력해라 라는 거에 힌트가 되는 신호로 작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셋이 이제 여기에 있게 되는데, 리셋 신호를 만약에 그린다면 레지스터에 들어가면 됩니다. 리셋 신호나 클리어 신호 같은 그런 메모리를 위한 신호는 반드시 메모리에만 연결돼야 돼요. 그림 그릴 때 이거를 뭐 먹스의 입력이라든지 뭐 덧셈기의 뭐 입력이라든지 이런 데로는 쓰지 않습니다. 리셋 신호는 오직 메모리 리셋으로만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됐으면은 그 다음 스텝은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 신호를 찾아내는 건데, 아까 찾아냈죠. 그래서 제어 신호와 인포메이션이 이제 구별이 됐으니까 입력을 받는 부분, 코인, 그 다음에 코론지, 다임지, 니클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GE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 컨트롤러는 그 데이터패스 쪽에 필요한 제어 신호로 SASB LD를 만들어내고, 또 외부로 알려주는 Z 신호, 물건이 지금 출력돼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네 가지 신호를 내놓게 되겠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이니까 당연히 클락에 의해서 동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클락이 또 신호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쓰지 않았는데 리셋 신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셋을 하면은 데이터 패스도 리셋을 하고 컨트롤도 리셋하고 양쪽을 동시에 리셋을 해서 처음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로의 내부 상태가 하나씩 하나씩 추적이 되겠죠. 자, 이 스테이트 머신을 FSM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표현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밀리 스타일이고요. 또 하나는 무어 스타일입니다. 무어 스타일은 아웃풋이 스테이트마다 하나씩 할당되는 거죠. 스테이트마다 아웃풋이 할당되는 거예요. 근데 밀리는 아웃풋이 어떤 스테이트냐, 지금 어떤 스테이트에 있느냐 하는 것과 외부 인풋이 무엇이냐,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출력 신호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먼저
좀 쉬운 무어부터 볼까요? 네. S0가 리셋입니다. 리셋. 자, 리셋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플로우차트를 떠올려 보면은 리셋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sum이라는 레지스터를 0으로 초기화하는 거죠. 자,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패스를 들여다보면은 레지스터 0을 넣기 위해서 SA가 0이고 요걸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SB가 또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SA, SB가 00이고 그리고 00이면은 덧셈기에 이제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레지스터에 넣기 위해서 LD 신호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리셋 상태에서는 SA가 0이고 SB가 0이고 LD가 어설트 돼야 된다. 즉 LD가 1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S0 상태의 출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화를 하고 남으면 이제 코인 입력을 기다려야 되죠. 코인 입력을 기다리는 부분이 S1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바가 1이면, 즉 코인이 0면 S1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코인이 1이면 이제 셋으로 갈라져요. 코인이 1이고 Q도 1이다. 코인이 1이고 D도 1이다. 코인이 1이고 N도 1이다.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걸리게 돼 있죠. 코인이 잃을 때는. 그러면 이제 Q가 잃으면은 이제 25를 더해야 되죠. D가 잃으면 10을 더해야 되고 N이 잃으면 5를 더해야 되는데 25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어 신호들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SA는 25를 선택하기 위해서 3을 가져야 되고요. SB는 0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5 아, 0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이죠. 1. sum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sum을 여기로 내놔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sum 값이 되는 거죠. 25 더하기 sum을 하기 위해서 SA는 3, SB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저장하는 LD는 1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Q가 코인이랑 같이 1일 때는 S2로 가는데 S2에 가서 SA는 3, SB는 1. 그리고 DB가 아니고 SB입니다. SB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LD가 assert 됩니다. 제가 지금 assert 돼야 된다라는 말을 몇번 했는데 assert 된다는 것은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 신호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뜻이 돼요. 그 신호의 성격에 따라서 신호가 1이 되는 게 어설트인 경우도 있고요. 0이 되는 것이 어설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어설트 값이 아닌 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신호를 활성화시킬 때는 1로 바뀐다.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간다. 이런 건 이제 어설트 되는 것은 1이 된다는 뜻이 되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죠. 평상시에 1이다가 그 신호가 활동할 때 0이 됐다가 다시 1로 복귀하는 이런 신호는 어설트 된다고 하는 게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구분해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D, 다임이 들어왔을 때는 10 더하기 썸을 해야 되는데 SB가 1이면 썸이 선택되는 거고 SA가 2면 10이 선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이제 그 5하고 썸이 선택돼서 그것이 저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덧셈을 해서 레지스터에 저장하라라는 것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제어가 된 다음에 이 제어 신호들이 실제 이제 이 저장해라 하는 LD 신호가 이제 그 작동하는 거는 다음 건 클락 사이클 시작할 때죠. 그래서 S5에서는 그한 클락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아무 출력 신호 없이 그냥 끌어주는데 그것은 썸 레지스터가 업데이트 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S5 상태에서 요 클락 사이클에서 이제 그 썸 값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비교기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썸이 30 이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GE 신호를 보고 G가 0이면은 이거 화살표 잘못 갔네요. G가 0이면은 코인을 더 입력받도록 요로 가야 돼. S1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G가 1이면은 이제 Z를 1로 출력하고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Z를 일렬 출력하기 위해서 S6라는 별도의 하나의 상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 오직 그 Z를 일렬 출력하는 그 하나의 신호 발생을 위해서 S6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7개의 스테이트가 필요했습니다. 무어에서는요. 자, 반면에 밀리로 표현할 때는 상태의 수가 확 줄어들어요. 초기 상태가 S0입니다. 초기 상태에서 S0에서 리셋을 하면 S0로 가서 S0에서 이제 무조건 여기 무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S0에서 S1으로 가는데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고 그냥 출력을 그대로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여기 적힌 출력 값들은 S0에서 이런 값들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S1으로 가서 이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S0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출력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어 머신의 S0와 밀리의 S0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1에서도 코인이 0일 때는 제자리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코인 신호가 1이 됐을 때 Q, D, N에 따라서 이제 무어에서는 각각 다른 상태로 갔는데 다른 상태로 간 이유가 다른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갔죠. 그러나 밀리에서는 다른 출력을 위해서 굳이 다른 상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S1에서라도 입력 조건에 따라서 다른 출력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윌리에서는 S1에서 S2로 가는 걸로 다 공통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 아크의 출력 값이 입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B는 공통적으로 1이고 SA가 3, 2, 1로 Q, D, N 중에 어느 것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2로 가서는, 자, 요 신호에, 여기 지금 로드 신호도 같이 활성화되는데, 로드 신호가, S1에서 1이 이미 됐기 때문에, S1 상태에서, 클락 주기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S1 상태에서 로드 신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상태 즉 S2로 갔을 때는 썸 레지스터가 있다면 그썸 레지스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S2로 들어오면서 되죠. 새로운 값으로. 그래서 S2 안에서 GE 신호가 새로운 썸 값을 반영해서 이렇게 1이 되든지 0이 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GE 값을 가지고 이제 다음 동작을 S2에서 바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E가 1이면은 Z를 1로 출력하면서 초기 상태로 돌아가면 되고요. 이것도 잘못 그려졌네요. 요거가 아니고 요 아크입니다. GE가 0이면은 Z를 그대로 0으로 유지하면서 S1으로 가서 다음번 코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밀리로 하니까 상태가 3개면 충분합니다. 좀 그림 복잡해 보이지만 밀리 스테이트 머신으로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상태 3개로 다 해결이 되고요. 무어를 할 경우에는 그보다 4개가 많은 7개 상태가 필요했었는데 그 차이는 출력을 내기 위해서 신호를 구분해 상태를 구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두 개의 컨트롤러와 데이터 패스를 따로따로 만든 걸 하나로 합치는 일이죠. 컨트롤러에서 SA, SB, LD라는 제어 신호를 만든 거를 데이터 패스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컨트롤러에서 만든 Z라는 출력 신호는 외부로 내보내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받아들이는 신호 중에 코인 Q, D, N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고, 데이터 패스에서 나오는 GE가 코인에 또 추가적으로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 상태 제어에 이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라면 이제 세개 상태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SA와 SB와 LD와 Z를
맞는 타이밍에 맞는 값으로 출력을 해서 데이터팟으로 보내고 밖으로도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밴딩 머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부로 나가는 신호는 Z 하나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휴디 앤 코인 리셋 클락 이런 신호들이 되겠습니다.